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경제적인 면이랑 이제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차량의 정보들 바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2월 2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랑 전기 같이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8만 6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등급은 HEV 로얄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위 트림의 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차량 색상은 지금 화이트펄 색상 가지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되실 텐데 제가 성능적 검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한번 확인했고요.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일단 본네트 쪽에는 지금 돌튀김이 지금 조금씩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뭐 크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 HID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데이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뭐 스크래치나 변색된 부분은 크게 없고요. 운전석 쪽 라이트도 스크래치나 변색된 부분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한 상태예요. 앞범퍼 지금 상태는 크게 문제점 없이 양호하고요. 지금 뭐 그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쪽 범퍼 보시면은 여기 밑에 약간 리터치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마모도는 지금 이 차량 지금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80% 정도 아주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휠은 지금 하이브리드 순정휠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운전석 앞에 펜단은 여기 조금 들어간 부분 데미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칠까짐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사이드 미러 커버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는 저 앞에 휀다 빼고 앞도어랑 여기 뒷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 큰 문제점 뭐 스크래치나 돌튀김은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는 지금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뭐 휠 상태도 깔끔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후면부 지금 범퍼 여기 이쪽에 약간의 좀 데미지가 좀 있네요. 하지만 리터치를 해놓은 차량이라서 크게 티는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디퓨저도 여기 약간 좀 찍혀있고요. 조수석 측면부는 크게 문제점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과학 시간에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인데 정말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이게 면발광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스크래치나 뭐 깨진 부분은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센서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일단 적재 공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지만 전기 연료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약간 좀 이만큼 공간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랑 비상 장비까지는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형 차량이니까 뭐 뒤에 적재 공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는 지금 따로 크게 뒤쪽 휀다 크게 문제 없고요. 뒷도어도 크게 문제 없고 앞도어 여기 약간 좀 문콕이 조금 있는데 리터치 해놓았기 때문에 티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쪽 사이드 미러 커버도 여기는 조금 스크래치가 있었나 본지 좀 이쪽도 리터치를 좀 해놨네요. 좀 휀다도 문제 없고요.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상태 너무 좋아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바로 이 차량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엔진룸 보시면 엔진룸도 이제 다 세척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죠. 청결도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워셔통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 보시면은 엔진오일. 자, 엔진오일 보시면은 지금 뭐 갈색빛도 크게 진하게 돌고 있는 편도 아니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 같습니다. 자, 엔진오일캡은 지금 딱 보시면은 슬러지도 따로 없고 이 정도면은 큰 문제점 없이 엔진 안쪽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쪽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도 좀 냉각수통 같네요. Nope. Nope. 여기는 다 열리진 않는데 이건 저희 오면은 저희 공업사 들어가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냉각수는 지금 여기 맥스까지 아직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지금 여기 위까지 아주 차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오일 상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차량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이 차량 엔진 안쪽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하지만 뭐 차량 문제점도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엔진룸 상태 확인했으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구성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실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정숙합니다. 이게 차가 시동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실내 상태가 진짜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지금 깔끔하게, 지금 가죽 시트도 뭐 해짐 현상 없이 깔끔하기 때문에 정말 실내 상태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핸들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볼륨 조절 버튼, 모드 버튼, 그리고 이쪽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이제 그 트립 버튼, 그리고 이쪽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크락션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실제 주행 거리는 지금 186,322km 주행하고 있고요. 지금 오토라이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 보시면은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작동까지 문제없이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 보시면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어요. 위엔 CD 룸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볼륨 조절 버튼, 이렇게 파워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이고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그리고 이제 비상 점등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은 콘솔 박스 아주 귀엽게 여기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억스랑 USB 포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V 시거잭 포트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기어 노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이 차량 일단 실내 상태 일단 조작 안 되는 부분은 없고 썬팅 수명도도 아주 괜찮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옵션 안내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 로얄 등급입니다.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530만원에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바로 마무리 영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함께 이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엔진룸이랑 실내 옵션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2월 2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의 등급은 HEV 로얄 등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색상, 이제 화이트펄 색상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8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연료, 휘발유랑 전기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사고는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5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조금 다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쪽 휀다가 약간 좀 찌그러져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저의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